때부터. 너예요. 잘 썼어요.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갑자기 궁금해질 수는 없고. 식사들 하지 마. 좋아. 전부 대주는 거 솔직히. 냄비에 드릴까요? 약간 깜짝이야. 오히려 공부대로 가다가 족발되는 다행인데요. 만약 시내 주변에서 사고를 내면 좀 신경대가 있었는데. 어쨌든 이상한 게 이상하게 이상합니다. 국민대에서는 우리 이제 도시화를 하고 공부대교라고 하잖아요. 상황이 터졌을 때 직접 출동할 수 있게 전투화 신고 생활하는 공부대교가 돌아가는데 그래도 잘 잡았네요. 그렇죠? 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유병이 돌파도소가 돌파당한 것처럼 문제가 됐습니다. 사실은 뭐 차단기를 하고 이중방어로 하고 있는데요. 그럼 씻고 나오지, 가만 안 씻고 나오냐? 어?
네, 뭐 전문. 자도도 갖다 드리고. 그래, 내 가게다. 아, 따, 참네. 말했잖아. 일단 마트에 가가지고 밥 먹고 일단 마트 가가지고 쌀 좀 알아보고 알려놓은 것도 좀 안타깝지만 이 자기가 살인 저지르는 바로 이게 깨닫지 못하는 거는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.
치매 명인들이 유무죄라고 내렸었거든요. 이 50대 정신질환 앓고 있는 이 남자의 살인사건은 또 어떻게 된 건지. 정신질환 아니면 다 무죄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확히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종류에 관한 정도가 또 다른 거고요. 그 정도가 다르다는 건 뭐, 그 사람한테 기타의 무대에 애는 있었는가? 그런 계획이 있었고, 사전에 준비를 했었는가? 그리고 앞에 다른 경험이 있었는가? 그 이기 남자, 이 50대 정신질환 자라는 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? 기본적으로 저기 보시면, 예. 뭐, 도구를 선수가 가지고 있고, 예. 말하자면, 그걸 같은 애가 내에서 인정된 거죠. 그리고, 예. 만약 그냥 서로 목을 걸었다거나 아니면 이게 두 번째로 했을 경우는 다른 문제였는데 예. 어떤 형태를 하기 전에 준비를 했는데 예. 이 50대를 누린 사람이니까 피해자가 이제 갔다 한 번씩 나가라 머리 깎고